아이고. 아유, 그래도 목을 보아야 되니까. 우와, 일어나자마자 스카프를 아침에요? 그러니까 몇... 이거 못 먹으려고 보통들 그렇게 예. 따뜻해지려고 신경을 많이 쓰죠. 아, 목을 따뜻하게 가수니까. 아하, 잘 잤다. 몇 시냐?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력이 있으니까 혈압 체크는 필수지. 143에 67. 조금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좀 높은 거였죠. 아, 지금 좀 높네. 120대 나오세요. 아, 이번에도 혈당, 예. 아, 당뇨가 있다고 하셨죠? 네. 예. 혈당은 아주 빼리고. 예. 괜찮습니까? 아, 공복 뭐 혈당 100이면. 자, 그럼 다 됐으면은 마누라도 없으니까. 아, 호두나 먹자. 호두나 좀 깨먹자. 호두를 깨먹자. 접시를 깨지 않고 호두를 깨자. 좀 혼자 있으니까 좀 철렁해 보이네. 그래, 내가 보니까 좀 쭈그리고 앉아서. 호두를 먹. 마늘 없으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판다면 재미없지. 아, 마늘 없지. 뜯어 먹는 거 먹는 것도 원래는 아침을 차려주세요. 내가 마늘 하라는 지금 아침을 차려주세요. 원래 세 분이 그러면 안 계셔서 전화 한 통 없구만. 아, 에이, 하던 대로 조경이나 하자. 오래 살아야지. 좋다는 건 나 해봐야지. 아, 매일 아침 조경을 하세요? 예예. 예. 매일은 건 아니고 가끔 해요. 네. 이게 오 따세 왜 아침부터 이렇게 뭔가 느낌이 철연한 느낌이 계속. 아, 굉장히 철연한데요. 느낌이 약간 그렇네요. 조경이 가장 보는 거지만 마누라 소리가 굉장히 철연 보이네요. 아빠 저 왔어요. 아, 왔냐? 네. 엄마가 혼자 왔어? 네. 아, 저 노래 저 아들이 저래 컸습니까? 예예. 예. 아, 엄마 곱으니까 엄마 곱으니까 지가 좀 궁금하다 왔더라고요. 애도 호된 짓거리인데 엄마 없이 왜 이렇게 좀 그렇더라? 난 아빠 밥 해주려고 왔어. 밥? 응. 아빠 혼자 있으면 너 반찬 뭐 할 줄 아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요새는 사실 많이 안 해요. 국 같은 거 많이 끓이고 미역국 끓이고. 아니, 지금도 있더더냐? 입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지 지 그 뭐 총파가 뭔가 사진. 아, 지금 신손자 이제 볼 기대감에. 예. 예. 무슨 소리가?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신손자 아, 감사합니다. 야. 오. 아빠는 이런 거 없었지, 아빠 때는. 아, 첨바 생전 첨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이거 통해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막 다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근데 아기가 건강하대?
그럼 엄청 건강하죠. 네. 그래도 지가 건강이 있으니까 좋네. 어? 식사는 뭐 하셨어요? 안 했지. 안 했어? 뭐 좀 해줘봐. 이거 있으면 고등어 좀 하고 밑반찬하고 고등어하고. 고등어구이? 네. 좋지. 계란말이랑 뭐 해서 이것저것. 근데 국이 없어서 어떡하지? 아빠 국을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아빠는 국 좋아. 국은 내가 저 뭐 이따가 내 특별히 또 김국환의 요리 하나 있지. 아빠 옛날에 오징어 꿀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는 그게 맛있더라. 우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 하여튼 내가 한번 해줄게. 좋아요. 한번 먹어봐. 네, 한번 먹어봐. 좋아요. 진짜 먹어봐. 네, 와, 와. 내 네. 자료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지금 오징어 국을 끓이는데 소주가 들어가요? 아니, 자, 얘 국구만 있어. 그걸 자꾸 물어봐. 아빠가 하면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하면 잘하는데 이게 엄마가 좀... 휴가 가거나 이렇게 자리 비우면 음식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좀 하시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내가 제대로 할까 네. 걱정된다.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우와. 어? 근데 오징어 뭐 생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른 오징어를 넣고 물 넣고 아, 어. 마른 오징어를 소주를 보면은 한 20분 정도 있으면 그 부러져요. 우와 진짜요? 네. 아니 우리 아들 장가 가더니 쟤는 계란말이도 잘하대. 우와. 야 저거 정말 잘하는 거야. 저거 하면 나오기 어려워요. 네, 다 터지고 막 이러는데. 네.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범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기영아 네. 너 이 반찬 한다고 그러길래 네. 아우 네가 한번 뭐 하겠냐 그랬거든? 계란말이는 100점이야 알겠어? 지금 흥분했어? 괜찮아 우리들이 있는 당근 좀 익었어요? 괜찮은지 모르겠어 아 익었어 맛있어? 좀 먹어봐 와, 국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금이반이 아니라 국물 좋지? 너무 맛있어. 시원해 국물이. 응. 국물 시원해. 야 이런 데 하이파이브 하면. 야 사이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버지가 4년간 쌓은 내공에 엄청난 오징어를 위한 오징어. 마른 오징어. 그래 마른 오징어 사는 거지. 큰 아빠하고 자주 할 텐데 물오징어 요즘 같은 오징어 있잖냐. 그러면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중어민으로 쭉쭉 찢어서 넣기만 하면 되잖아. 넣고 물만 넣으면 돼.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네. 그리고 이게 그러네. 오직 그냥 오징어를 요리해야 되니까. 추억의 오징어 국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내 새끼지만 네가 조금 오늘 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엄청 많이 달라졌어. 밥은 먹고 살 것 같아. 달라지고 너도 곧 아빠 되잖아. 그쵸. 네가 자식 나오는 생각 오면은 너 느끼는 감정이 있냐? 물론 아직까지는 와이프가 최고인데 지금 이제 아기가 생기면 이제 아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니까 그 생각만 해야지. 그렇게 할 거고. 옛날에 그 외국 가서 유학인가 보냈을 때 너랑 나랑 학교 앞서 헤어지는 생각 나지? 그렇지. 눈물 나지 그 얘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뭉클한데 헤어지는데 네가 울더라고. 맞아. 나 눈물 많잖아. 그래 내가 너 뭐래냐면 조금 많이 울어가지고 내가. 옛날 울지만 마. 네가 울면 아빠는 울면서 우는 뻔 터져가지고 딱 우니까 네가 돌아서가지고 쌉 뒤에 메고서 막 뛰어갔네. 그 모습 보고 아빠 호텔을 못 찾잖아. 그게 15분 거리 아빠 거기를 한 시간 만에 갔어. 한 시간 만에 갔잖아. 아빠도 학교에서 묻냐고. 내가 그거 한마디로 너 헤어지는 감정 때문에 호텔을 못 찾은 거야. 엄마랑 누나 있는 그 내가 숙소.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핏줄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좀 자식한테 아빠 내가 아빠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고.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탐너지냐 아저씨가 좋네 저 고무장갑 끼면은 잘 미끄러지 않아서 좋아요 부자가 사이좋게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모습 예. 건강 걱정을 아들이 좀 꽤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아빠 그렇죠 걱정을. 아무래도 제 할아버지가 네. 그 심근경색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가 또 당뇨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 뭐 한 잔 하려고 그러면은 아빠 스톱 그렇지 아. 우리나라에 이제 3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데 배가 같은 이제 사촌 네. 형제들이에요 형제 형제자매들이어가지고 같은 계열이요 이게 이제 때로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뿌리는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이제 동반이 될 경우에는 그 심혈관계 위험성이 아주 상승작용을 한다 해요 당뇨가 있는 것보다 당뇨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고 또 고지혈증 갖고 같이 갖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은 각각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를 이제 많이 일으킨다 하고 저런 질환이 특히 가족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나 이제 조심하시고 우리 선배님께서도 네.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가 뭐 쓰리고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성 질환이라고 넘기기에는 쓰리고가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 그렇네요 네, 제가 우리 김국가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뇌혈관 질환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추운 겨울이 좀. 네. 그런데 답은 바로 요즘처럼, 요즘. 요즘?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입니다. 겨울이 아니고요. 일교차가 심한. 실제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 그때보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심장, 또 뇌혈관 환자 수가 1년 중에 최고치에 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 9월에 비해서 10월에 심근경색은 약 20%, 오, 아, 예. 뇌졸중 13%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야, 특히나 가을철에 여름철 대비해서 뇌혈관 질환 사망 수는 10% 상승,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9%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가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국환 선생님 일상을 보니까 혈관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요? 네.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김국환 선생님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안 좋은 습관은 바로 네. 뜨거운 물에 족욕을 오래 하는 습관입니다. 오. 아, 그거 족욕 그거 좀 땀 좀 조금 빼고 그러면은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네. 혈액순환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족욕하라고 그러는데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이제 원활해져서 체내에 그 노폐물들이 쫙 배출되고 네.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돼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좋은 족욕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족욕을 한번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네. 족욕하기 전에 꼭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4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20분 이상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에서 장시간 족욕을 하는 거는 혈압과 맥박을 올리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피부, 근육,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38도에서 40도 온도의 저온 족욕을 15분이 넘지 않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너무 오래 하시면 안 좋아요. 물이 식으니까 뜨거운 물로 하고 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오래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 타타타의 김국환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듣고 조심해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